대로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많이 와주신 거를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퍼 토너먼트인데 앞에 있는 타겟을 모두 쓰러뜨리고 맨 마지막 타겟까지 누가 먼저 쓰러뜨리냐. 먼저 쓰러뜨린 사람 푸퍼가 밑으로 가게 되겠죠. 레벨 1, 레벨 3가 같이 붙게 되는데 레벨 3는 한탄창에 3발씩만 한탄창으로 여러 개 하셔도 되고요. 레벨 1은 한탄창에 10발씩 여러 개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포퍼를 못 쓰러뜨리고 얘를 쓰러뜨렸으면 DQ로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박스 안에서 시작을 하고 썰는 포지션입니다. 고글 터치 썰는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서 부저가 울리면 앞에 있는 타겟 다섯 개를 쏘는데 가운데 타겟면 맨 마지막에 쏘시면 돼요. 총은 맞을 때까지 쏘시면 되고 총 다섯 번에서 가장 높은 기록 하나를 삭제, 나머지 네 개의 기록을 더해서 기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우승할 게임입니다. 13초 72. 아, 이제 비기너에서 올라오셨네.